농기계라는 생소한 약간 다루기 힘든 기계를 가지고 저희가 원하는 농장에 가서 도와드리면서 저희가 체득할 수 있는 간접적 경험을 경험하고자 이렇게 저희가 구성이 돼가지고 이제 출발하려고 합니다. 혹시 작년 이맘때쯤에 방송된 트랙터 청년들 기억하시나요? 네. 트랙터를 타고 전국의 선진 농가를 방문했었죠. 자, 올해는 졸업한 선배들의 농가를 방문해 농업을 배울 예정입니다. 저희가 6시 내고향팀 오신다고 해가지고 저희 트랙터 하나 이렇게 하나씩 붙여봤습니다. 어떻게 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감사합니다. 드디어 14일에 걸친 365km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첫 목적지, 전북 익산의 한 농가인데요. 선배님 농가인 거죠? 그렇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어서 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고생했어요. 한 2주간 타지 다니면서 한다는 게 너무나 저희가 기특하고 어떻게 보면 큰 경험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유 정말 흔치 않은 귀한 경험이죠. 우리 학생들은 아직 초보고 잘 경험이 없으니까 가지를 잡고 따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위치는 죽으니까요. 선배의 조언을 바탕으로 농업 기술과 지식을 직접 체득하는 청년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참 기특하고 대견하죠. 고추 따기부터 참깨 털기까지 강의실에선 배우지 못한 실전 경험은 젊은 농학도들의 미래에 큰 밑거름이 될 겁니다. 오늘 도움이 많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움 많이 됐죠. 깨털으려면 하루 종일 털어야 되는데 벌써 몇 명이 이게 사람이? 트랙터 투어의 첫날을 마무리하는 저녁 시간. 많은 선배들이 응원을 위해 모였는데요. 그 이후에 사후에 수확해서 유통하는 과정 안전은 잘 최우선을 생각하고 잘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하고 열심히 하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박수로 파이팅 하겠습니다. 파이팅! 네, 저희 6시 내 고향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교과서에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들을 하나하나씩 동생들과 쌓고 웃으면서 귀갈 수 있도록 형으로서 책임지고 마음을 짓겠습니다. 참 믿음직스럽죠? 네, 발로 뛰는 이런 젊은 청년들이 있어 우리 농업의 미래가 든든합니다. KBS